준산동 동화세입니다. 어쨌든 이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대략 한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또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을지도 몰라요. 저 청해지는 이 신탄진 이렇게 군대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해는 바다죠. 그럼 완도인가? 여기에 장보고가 신라시대 때 군진 설치를 해서 네. 지방 세력으로 된데 거기가 청해진이라고. 이해되세요? 바다에 해변가에 있겠죠? 해변가에. 해변가에 있는 군대. 아, 청해진. 그래서 군대 군사 시설을 여기다 만들겠죠. 섬 근처라고 알고 있는데. 됐어요? 누가? 장보고가 장보고가 귀국해서 신라 여기다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군사를 모아서 돌아다니면서 뭐라고요? 다 참견하면서 통행료 받고 그랬다고. 장보고. 그래서 왕하고 인척관계를 맺다가 나중에 암살당했잖아. 됐어요? 네. 저 오군영 체제는 군대를 다섯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체제. 오군영은 뭐라고요? 군대를 다섯 개로 깔은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로. 무슨, 이렇게, 오군영 안에 다섯 개의 부대가 있겠죠? 다섯 개로 부대를 나누는 거, 다섯 종류로. 됐어요? 네. 그리고 못 풀면 다시 써요. 안 그러면 다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못하니까. 윤관의 별무 아니에요, 윤관. 윤관의 별무가. 별동대나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구성 싼 사람. 그죠? 여기 이렇게 끝에 깨면, 우리나라 이렇게 끝에 깨 있는 데 있죠, 이렇게. 여기 깨, 구성도 쌓고 또 누구, 뭐 했지? 사근육진 알아요? 사근육진? 세종 때 사근육진 해가지고, 윤관이 별무관이 육진개척을 아마 했을 거예요, 장군이. 여기다가 군대 시설을 여섯 개를 만들었겠죠? 여기는 4개, 이제 계속. 근데 이제 나중에 여진족이 안 하니까 돌려줬다, 이런 거. 동북구성하고 헷갈리네. 부대요. 부대. 음관의 부대. 별기군은 조선시대 신식부대 별기군이야. 별도의 부대. 이 구식군대가 있겠지, 옛날 군대. 네. 얘네들 말고 얘네는 조총 주고 이렇게 만들고 하겠죠? 창칸한 게 아니라, 조선시대 별기군. 신식군대. 별기군, 조총 주고. 그래가지고 구식군대는 월급 안 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쌀에다 썼고. 이때 새로 만든 건데, 지금 여기군. 됐어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또 합시다. 이게 너무 많아서. 선무군관은 군관이 있다고 그랬죠? 선무군관. 어느 정도 뭐돈 많은 사람이나 양반 자제나 뭐 그런 애들, 그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선무군관 포내고 집에서 무예를 익히고 있다. 전쟁만 되면 소환되는. 거의 전쟁이 안 되니까 군대 빠지는 용도로 군포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쟁 안 나면 얘네가 영원히 군대 안 가잖아. 일반인들도 한 거예요. 응? 양반하고 일반인 부자들? 뭐 그럴 것 같은데, 군대 보호하기 위해서. 공인은, 공인, 만드는 사람이네, 그죠? 공인? 만드는 사람. 그 공인도 있고, 공인, 이렇게 왕 궁궐이 있으면 유기전에서 있죠. 여섯 개 가게가 있어요. 쌀, 면포, 배, 뭐 이렇게 파는. 그죠? 여기에 원래 시전상인이라고 했죠, 시전상인. 로이는 기억나는 공인이 등장. 아, 이거는 공인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 국가에서 뭔가를 만들죠. 국가에서 뭔가를 만들면 이걸 만드는 걸 가지고 이거를 이 공작을 했었는데 국가에 소속한 장인들이 만들었었는데 얘네들을 좀 풀어줘. 그러면 이제 풀어주고 세금을 걷어서 여기서 사, 뭔가를. 그러면 상인들이 있어야 되죠. 그 왕실과 이렇게 거래하는 상인이 공인이 있어요. 공인의 등장. 왕실과 거래하는 거래하는 상인. 상인들. 공적 상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네. 공적 상인. 감소하는 분량, 줄어든 분량. 분량이 줄어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감소한, 줄어든. 당백전은 이게 엽전이겠죠? 이게 한 양이 백냥, 이렇게 친 거예요. 백냥, 이렇게 쓰고. 돈이요.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궁궐을 신축하려고 당백전을 만드니까 이게 고액권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때 강제로 발행한 돈 당백전 한 냥이 100냥짜리가 된 거. 드세요? 네. 예경은 어디 나와요? 문장을 읽어봐. 예경을 살펴보니 예의에 대한 내가 예식과 예의, 예식과 예의에 대한 게 나오는 경전. 사서삼경할 때 이런 경. 예식과 예의가 나온. 아 예식과 경전. 예의에 대한 게 나오는 경전. 책 이름이에요. 예경. 드세요. 예식 이호 예병 형공할 때 예식했죠. 예조에서. 네. 그러면 근거를 찾아야겠죠. 옛날에 이런 게 있었나? 아? 그러면 예경을 찾아보겠죠? 네. 금난전과 난전을 금지하는 전체, 전반적인 권리야. 그럼 뭐냐면, 이 시정상인이 유기전 말고 여기에는 난장판 일어나면서 난전, 작은 상인들이 있겠죠? 네. 얘네들한테, 야, 팔지 마. 이렇게 하는 게 금난전권이에요. 누구한테 팔지 마? 얘네들 상인한테, 얘네들이 뭐라고요? 국가에서 허가받은 상인들이, 야, 우리 장사해야 되니까 얘네 팔지 마. 이렇게. 나는 일반인. 응? 일반인한테 팔지 말라. 어, 일반인 상인. 조그만한 상인들한테 팔지 마, 우리가. 관리하는. 이해 됐어요? 뭐라고? 금난전권이라고. 금지한다. 난전은 뭐야, 난전. 시장. 난전을 금지하는 전체적인 권리. 뭐, 물건 못 팔게 한다. 어, 물건 못 팔게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한 글자 한 글자 설명하면 물건 못 팔게 한다고 이렇게 썼더니. 간단한데. 시장 상인들이, 시전 상인, 유기전 상인들이 작은 상인들 물건 못 팔게 하는 권리. 얘네가. 유기전 상인. 유기전, 그러니까 여섯 개의 가게. 나라에서 허가한 상인들. 얘는 공인이겠지. 네. 공인이 정확히 뭐예요? 아? 공인이 정확히. 공적 상인. 공공기관과 연계된 상인. 네. 받으세요? 네. 권문세죠, 뭐래요? 권력 있는, 네. 문벌, 세는 가족. 가족과 연결하는. 권문세족이 뭐라고요? 귀족, 이 가족이요. 권력 있는 가문. 권력. 세력 있는, 이렇게, 씨족. 네. 세력 있는 뭐라고? 씨족. 됐어요? 네.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모반, 반란이 이렇게 또 반란. 음모 반란. 됐어요? 네. 살림은 뭐예요? 그래? 선비사자, 선비사자 이렇게. 난리 모반이면 난리치는 거예요. 반란, 음모. 반란 알아요? 음모 알아요? 원래 모의하는 거. 음모, 반란. 써요? 사림이 뭐야? 선비의 숲, 그리고 유학자들의 모임. 유림. 유림이라고도 한다고 그러세요. 유림. 유림, 사림. 선비들의 모임. 선비들을 전체. 됐어요? 네. 화백회의. 신라의 귀족회의. 신라 귀족의 회의. 백제는 정사함의 회의고. 고구려도 또 있었는데. 됐어요? 네. 신라 귀족회. 균역법. 준, 군역법. 군대와 군대. 군대. 네. 일하는 거. 일하게 하는 거. 군대, 군대법. 군대 관리법이 군역법이겠지. 군대에서 관리법. 군대에 관한 제도, 군역법. 군대 안에서 있는 제도요? 아니, 군대 운영하는 제도. 군대 운영. 어, 군포를 누가 내고, 몇 살에 가고 이런 거. 군역법. 홍경래. 못 살겠다, 홍경래. 이렇게 나오잖아. 네. 아? 사람 이름인데, 홍경래. 네. 목살기. 이 지역 차별한다고. 저 북쪽 지역에 차별한다고. 반란 일으킨 거잖아. 됐어요? 네. 역분전. 이게 토지대도겠죠, 전. 네. 그럼 역분전 근처 거도 다 알아야 될 텐데. 역분의 힘이니까.
누구한테 주는 토지 그런데 분전 고려 토지 제도 공신한테 주는 공세형사한테 주는 뭐라고요? 공세형 사람한테 주는 토지 역분전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눠준 토지 공신들 역분전 역할 나눠준 토지 됐어요? 네. 응? 네. 역분전 됐고 호패법 이렇게 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뼈 같은 데다가 이름 누구누구 언제 태어난 누구 이렇게 써놓은 거야 호패법 주민등록증 옛날에 호는 지보고 패는 패용한 갖고 다니는 주민등록증 조선시대 됐어요? 네 이거는 이거 네가 쓰고 기다리면 1년을 나눠 9등급으로 풍흉을 풍년 흉년을 땅에 따라서는 몇 개로 나눠? 전분? 네. 땅이 좋다 나빠는 몇 단계예요? 이건 풍년 흉년이 9단계고 전부는 땅에 따라서는 6단계 6단계 아 연분 전분 알겠어요? 이거는 그 풍년 흉년 풍년 흉년 9개로 나누는 거죠 어 이건 땅이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뭐라고? 세금이 달라 네 됐어요? 네 삼정 이정청은 관청이겠죠? 청이니까 관청 관리들 있는 청 관청 시청처럼 네. 근데 삼정 이정청은 삼정의 문란을 관리했나 그거 보면 뭐 되었죠? 네. 뭐라고요? 삼정 이정청 맞아요? 네. 삼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삼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만든 관청 그러세요? 삼정이 뭔데요? 삼정의 문란은 뭐예요? 군정 군포 공납, 군영, 이거 뭐라고? 땅 세금. 전정이 뭐예요? 전이니까 땅 세금, 전정. 군정은 뭐예요? 군영. 환곡은 뭐예요? 곡식 반환하는 거니까 공납하고 세금 내고 이런 거. 이해되세요? 응. 간단한 게 뭐라고? 아, 간단하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삼정이 뭐라고? 써놔. 전정, 군정, 황고. 삼정이요. 세 개가 물란했다고. 삼정이 뭐라고? 전정, 군정, 황고. 전정, 군정, 황고. 네. 이 전정은 뭐겠어? 밭전이니까. 땅. 전세. 그래서 전세 세금. 군정은 뭐겠어? 군역. 군대니까 군군. 전전 됐어요? 네. 환곡은 뭐야? 곡식 빌린 거 돌려주는 거야. 근데 이자를 너무 많이 밀린다고. 이자를 너무 많이 밀린다고. 백골첨정, 환곡첨정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조세제도와 군대제도와 이렇게 이렇게 세금 내고 납세되는 거 뭐라고요? 전정, 군정, 환곡. 그 다음에 공납하는 요렇게 요것들이 문란이 됐다고 난리가 났다고 부패가 됐다고 그걸 고치기 위한 관청이 삼정이정청 이 세 개를 고치기 위한 관청 네 됐어요? 네 삼정이정청 홍경란의 난 홍경란이 임술련 봉기하고 그제 홍경란이 못 살겠다고 했죠 네. 이거 나오네. 역분전도 나오고, 삼정의 문란, 삼정의 정청 나오네. 그 다음에 임술빈단되고, 수술이 그런 거 나오네. 그치? 네. 맞아요? 네. 철종이, 아, 이렇게 되면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 난리 나겠다 해서 삼정 이정청 설치했다고. 됐어요? 네. 자, 수공업. 손으로 만드는 공업. 손으로. 그래서 집에서 하면 간의 수공업. 이해되세요? 집에서 하면 무슨 수공업? 간에 집, 네, 간에 집가, 집 안에 수공업이 간에 수공업. 어,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 손으로 뭘 만들어? 물건을. 누구예요? 장인들이.
근데 이 집에서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공장에 많이 모여있으면 공장제수공업. 그러다가 손은 빼주고 뭐라고 자동화가 돼서 공업. 드세요. 광업은 이거 봐요. 광산에서. 광산은 굴 뚫고 광물 캐는 거죠? 네. 어, 광업. 됐어요? 광산에서 일하는. 광산에서 일하는 일. 한성, 서울이에요, 서울. 한성, 경성, 서울, 서울. 됐어요? 네. 공무역은 공공으로, 나라끼리, 정부끼리. 사무역은 개인이 무역하는 거. 개인이 나라, 다른 나라 가서. 공무역은 뭐라고요? 정부의 끼리 다른 나라 정부랑. 사무역은 뭐라고요? 개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역은 나라끼리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개인이, 이건 공공이. 됐어요? 네. 다음. 분홍층은 분홍 반대가 빈농이요. 부자, 빈자처럼. 이러세요? 네. 분홍은 뭐예요? 부자 농민. 아, 부자 농민. 빈농은 가난한 농민. 임노정은 임금 노동자. 그러면 봉급을 받는다고, 임금. 돈을 받는다고, 노동하면. 돈 받고, 아. 임이 임금, 노동자, 이라는 사람. 네. 설은 서자 알죠? 홍길동자. 네. 서자와 얼자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서자로 알고 있으면 돼요. 설, 설철패. 서자. 서자 홍길동 아버지랑 아버지를 못하잖아. 네. 이렇게 해서 본부인이 있지. 네. 그러면 첩의 자식이 서자라고 그러지. 아, 예, 서울이 서자라. 어. 첩의 아들. 어, 첩의 아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네. 기술관, 기술을 담당한 관리. 이게 향전 발생이 뭐야? 찾아봐. 응? 봐봐. 어딨어? 어. 여기. 향촌, 향전 발생, 새로이 성장한 분홍층이 향촌 집에 걸려. 이게 뭐라고? 새롭게 성장한 부자 농민이 네. 향촌, 지방, 고향의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지.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배층, 기존에 원래 있던 지배층도 있고, 네. 사조부 선비들, 선비 족속층이 향촌사에서 이렇게 새로 부자가 되나 하고 충돌이 되겠지. 그러면 향전, 고향의 전투, 작은, 향전 발생, 고향에서 전투, 작은 충돌, 지배계급, 새로 발전된 부자랑 옛날에 있던 애들이랑 티격태격 한다고. 됐어요? 원래 있던 지배층. 자, 사족이 뭐예요? 사족이 뭐예요? 선비. 선비 족속. 선비들, 유림들. 사족 알겠어? 네. 어? 향촌은 뭐야? 고향촌라. 고향촌라. 됐어요? 네. 자, 수령이. 수령. 수령님. 원님. 사또 똑같은 거야. 사또. 사또 알았어요? 뭐, 수령. 있구나. 수령, 사또, 원님, 지방관. 수령이 사또고, 사또가 원님이고, 그 사람이 지방관이고, 지방군수, 이 정도 되는 거야. 됐어요? 응? 향리는 이 수령 밑에 고향에 있는 관리들, 그럼 군수 밑에서 일하는 사람. 그럼 수령, 사또 밑에 있는 사람. 어, 그러면 뭐라고? 이방, 들어봤어? 이방. 준양, 준양이를 늘라라, 이방. 이, 뭐라고? 호, 예, 병, 형, 공, 써봐. 뭐라고? 이. 이조판서잖아, 이. 중앙에서는. 그 다음에 호. 또 예. 병. 형. 공.
이 방은 뭐해? 관리들 관리해. 호방은 뭐해? 집포, 집에서 뭐라고? 세금 걷어. 예방은 뭐해? 예식, 예절, 예법 이런 거 다르고. 병방은 뭐해? 병사. 형방은 형벌. 공방은 공사 책임. 이해됐어요? 네. 이걸 육방관속이라고 그래요. 육방관속. 관리들. 관리족속. 육. 육방관속. 이게 서울로 올라가서 왕이 되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그러면 향리가 얘네들이. 지방에 있는 중간관리들, 향리. 고향의 중간관리. 됐어요? 네. 미륵부처가 오는, 내세에 오는 신앙. 미륵부처가 온다는 신앙, 불교에. 아, 얘네가 근데 사또 밑에 있네. 미륵신앙은 뭐예요? 미륵부처가 온다는 신앙. 미륵부처는 부처가 살아서 태어나가지고 전, 이 살아있는 세상을 불국토로 만든대. 그래서 궁예가 내가 물에 미륵부처다 그랬잖아. 네. 이걸 뭐야? 한성. 한성 서울이라고 했죠. 한성, 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거라? 아, 잘못 쓴 거예요. 정태사? 네. 사만통보, 해동통보, 이 통통. 이게 사만은 우리나라요. 마한, 진한, 변환도 있지만. 뭐라고? 마한, 진한. 마한, 진한, 변환. 사만인데. 이것도 되고, 그 큰 한도 돼서, 어쨌든 이거 말고, 사만이 우리나라고, 해동은 막 바다 동쪽 우리나라고. 이 통보는 돈이란 뜻이야, 돈. 그 사만, 진한, 변환. 마한지난 변화를 사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체 우리나라 한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만통보는 사만이 어디라고? 한국. 해동도 어디라고? 해동공자, 해동증자, 이거 우리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란 뜻이야. 예, 둘 다요. 한국 돈. 엽전 이름이야. 근데 왜 이름이 달라요, 둘이? 시대마다 다르지. 이거 뭔지. 이거 사만통보 훨씬 전이겠지. 해동통보하고 연도까지는 못 외우지가. 네. 됐어요? 네. 전지는 뭐야? 밭전자잖아. 밭. 땅. 식물 심을 수 있는 거. 밭하고 논. 땅. 밭이 땅이야, 땅. 그건 밭전이 전지라는 뜻은 그냥 땅. 시지는 땔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산. 나무를 뜯잖아, 그 당시에. 밭과 산, 전지, 시지. 네. 됐어요? 청해진 뭐라고? 그, 장보고가 해변에 만든 군사시설. 장보고가 해변에 나가 만든 군사시설. 해안에 하다. 섬일걸? 청해진? 완도라고 안 했어, 완도? 완도에다 말아. 섬. 완도 차지하고, 사람들. 됐어요? 네. 관료들한테, 관료가 뭐예요? 관리들한테, 관료들한테 나눠준 땅, 관료전. 여기서 세금 걷어먹으라고 주는 거야. 됐어요? 네. 노급도 뭐라고요? 귀족들한테 주는 땅. 나중에 이게 녹봉이 됐어요, 녹봉. 녹봉이 뭐야? 월급이란 뜻이에요. 노급이, 봉급. 귀족들에게 주는 땅이. 정확하게 찾아볼게. 찜찜하니까, 노급. 뭐 노급해지 이런 것도 있어. 노급. 귀족들. 노급. 신라시대 때 관료에게 직무 대가로 주는 땅. 세금을 수취할 수 있다고. 여기서 세금 걷어가 하고 준 땅. 관료가 귀족들. 관리. 관료, 관리. 됐어요? 신라시대 때. 육두품. 땅 그 여섯 개로. 아니야, 육두품은 18등급으로 나눴어, 관리 등급을. 골품제야. 뼈도 품질이 있다, 골품제. 이거 그거 아니에요? 잠깐. 골품제로 뼈도 품질이 있다. 그래서, 제일 왕족끼리는 성골. 왕족과 귀족은 진골. 귀족 귀족도 진골. 그 다음에 이렇게 투품을 나눴어. 그런데, 이게 18등급을, 얘네는 1등급 관직까지 갈 수 있는데, 예? 여기에 하급 관리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에 중소귀족들, 여기는 뭐라고? 대귀족, 왕. 요거는 큰 귀족, 요거는 중간귀족. 이렇게 해서, 이게
단계를 나눴어. 뼈를 품질을. 근데 18개인데 왜? 그랬을 때 여기가 6단계. 육두품이라고. 육두품. 관리. 채취원이나 뭐 이런 애들 여기까지 갔다고. 이 위에는 못 갔다고. 여기 성진. 성골, 진골, 육두품부터 이렇게 밑으로 쭉 18단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기까지가 육두품. 진골까지가 육두품. 아니 진골 밑에. 진골 바로 밑에까지. 관리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고. 똑똑해도. 육두품. 이 1두품이 아니라 육두품. 6단계라고. 진골 바로 밑에부터가. 거의 밑에. 최고. 관리 올라가면. 됐어요? 네. 이거 뭐라고? 전지, 시지도 등급이 있겠죠? 이거 밭의 등급. 건원, 중보, 가. 전원, 중보라는 이거 돈이야, 이것도 돈. 건원, 중보. 그냥 돈이? 건원, 중보. 전, 땅은 6등품, 6등법이죠?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거. 연부는 9등법이고. 네. 땅, 땅이, 땅 6개로. 은광산 설치, 은광 설치. 됐어요? 은광산. 은광산. 광산. 광산 설치를 어떻게 해요? 이거 봐봐. 이거 찾아봐. 은광 설치. 경남도 돈이요. 몇 개 있어요? 여깄다. 은광 설치를 허가하고 맞잖아. 네. 은광산 설치해도 돼요 이렇게. 은광산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거기서 은캐 그냥 거. 은병은 이렇게 모양으로 돼서 이게 은으로 만든 거야. 그게 활구야. 은병 이름이. 이게 돈이야. 은 덩어리니까. 이거 돈이에요. 비싼 돈. 고액과 은으로 만든 병. 됐어요? 네. 병란도는 인천 옆에 있는 섬. 강화도 있는데, 병란도. 인천 옆입니다. 섬, 병란도. 여기 무역항이었죠, 옛날에? 그럼 여기 무역. 무역한 항, 다른 나라랑. 고려시대 병란도를 통해서 코리아 알려줬잖아. 됐어요? 네.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역전. 이렇게 동그랗고 네모난 다음에 여기다가 상평통보 이렇게 써있어요. 됐어요? 돈이죠, 돈. 없죠. 네. 강격, 경강상인이잖아. 강상인이지. 서울에 있는 여기에 한강에 운반을 담당했던 상인들. 서울 상인들. 개성상인이 있지. 네. 인삼 많이 자르던. 그죠? 이해돼요? 의주도 만상이 있지. 네? 이렇게 서울 상인. 됐어요? 네. 금난정권이 뭐라 그랬어요? 금지한다, 난전은. 난리난 시장. 전반적인 권리. 야, 여기서 장사하지 마. 왜 여기서 이게 쓸데없이 시장 차려? 하지 마. 허가 막. 난리난 시장은 금지한다. 난전이. 그냥 시장 아무거나 사람들 나와서 파는 게 난전이요. 그거를 못하게 만든다고. 철거해! 이렇게. 아무나 못 팔게 하는 거. 그런데 자기들한테 물건 띄워가지고 여기서 파는 애들은 그래, 팔아. 하겠지. 네. 공명첩, 이 비어있어, 이렇게. 관직이. 그래서 도장 꽝 찍혔어.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럼 관직 써놓으면 뭐가 돼? 양반되지. 그래서 양반 자격증하는 요 비어있어. 이름이 쓰여있어. 비어있어, 이름이. 누구누구, 이렇게. 그럼 공명첩 그러면은? 양반 자격증 사고 파는 거야. 관직을 사고 파는 거. 관직을 사고 파는 거. 이렇게 공면첩, 첩지에 이름이 빼지고 관리 관직 써있어. 양반의 관직이에요. 양반이 3대를 그 뭐더라? 관직이 있어야 돼. 그럼 돈 주고 사 공면첩을. 그래서 자기 이름 써놓. 네, 양반 자격증이 아니라 관직 자격증을 사고 파는 거. 그치. 그러니까 관직을 써야 양반이 되니까. 관직도 있었습니다. 관직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양반이 돼버리잖아. 그 양반 사고 판다는 거야. 양반전에서. 진율. 구율하고 이렇게 굶어죽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구율미. 굶어죽지 않게 도와주는 거지.
자, 형평은 평등이에요. 형평, 평등. 평등은 그냥 평등. 아, 평등은 좀. 형평은 평등. 균형 있고 평등하게. 됐어요? 네. 성리학이 이 성의 이치, 유학의 종류, 이와 기, 이치와 기운. 이와 기에 대해서 노는 학문이에요, 성리학. 유학의 일종이야. 이치와 교훈을. 아. 이치와 기운. 기운이요? 이기, 이론론, 이치, 기운. 이치와 기운. 이론과 현실, 이기. 이치와 기운? 어. 이치와 그 기운에 대한 학문. 우주의 원리를 다루는 학문, 성리학. 주자의 성리학, 주자학, 뭐 이렇게 되고. 뜨세요? 네. 서얼 서자라 그랬죠? 접의학을. 향약은 뭐야? 고향의 약속. 뭐 서얼이랑 서자랑 똑같은 뜻이에요.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그래요. 얼자도 있어요, 얼자. 양반과 천민은 얼자. 양반과 첩은 서자. 뜨세요? 양반과 뭐라고? 천민은 얼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는 거지. 향약은 뭐라고? 고향의 약속. 고향의 약속. 약속이 뭐예요? 뭐 있냐고? 어? 약속이 덕업상관, 과실상규. 뭐라고? 덕업상관. 서로 덕을 권해라. 덕업상관. 아, 그 고향에서 지켜야 돼요. 어, 주약, 규칙, 주약, 약속, 규칙. 과실상규. 잘못하면 서로 제약해라, 과실상규. 됐어요? 여기에 원님이 있는 관청이 있었겠지? 사또가 있는? 여기는 관청 없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아. 그럼 뭐 할 거야? 유향소. 고향을 관리하는 거야. 여기에 뭐라고? 원님은 없고 누가? 나는 그냥 관리. 좌수가. 좌수. 정좌수. 아이야, 정좌수 왔다 하라야. 고향에서 이 사람 좀 지방의 유지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단속 좀 해주세요 하고 수령이 부탁한 사람. 일반인. 통장. 반장. 반장. 통장 있지 지금도. 그니까 그러면. 통장 알아? 통장? 아니요. 반장 알아? 네. 아니 그 학교 반장 말고 이 아파트 반장 통장 있잖아. 아. 알아? 네. 이장님 알아? 이장님? 네. 좌수 이장님. 이장님. 그게 유형학원 이장님이. 이장님이 일하는 거. 납속책 봐봐. 납속책. 납부해 돈을. 그럼 쏙하고 빠져. 어디에서? 노비에서. 노비에서요. 노비가 안 된다고. 돈 내면 납부만 하면 풀어줘 평년으로. 그러니까 노비가 돈을 내고 돈을 납부하고. 평민이 되는 거, 납속책. 네. 호패법은 뭐야? 지포, 어디 사는지, 폐형하고 다니는 거, 이렇게. 주민등록증, 조선시대 호패법. 내세는 뭐야, 내세? 자, 내일의 세상에서 만나요. 죽은 후의 세상, 내세. 죽은 후 세상. 내일, 지날래, 새, 세상. 죽은 후의 세상, 내세. 죽은 후의 세상. 내세. 지행합일은 뭐야? 지식과 행동이 합쳐져서 하나로.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왕양명, 양명학, 지행합일. 지식과 행동이 합쳐져서 행동하는 거예요? 아는 걸 행동하는 거라고, 지행합일. 아, 아는 걸 한다고요? 아. 자기가 아는 걸 한다는 거예요. 자, 봐봐. 하나 예를 들어줄게. 너 핸드폰을 없애면 공부 잘해, 못해? 잘해. 너 알아, 몰라. 알아. 근데 행동 안 하지? 네. 넌 지행합일이 안 되네. 알면서 하는 거. 아니? 아는 걸 바로 행동하는 거. 아는 것은 곧 행동해. 아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반납하라고. 자, 검은세종이 뭐냐? 권력 있는 문벌, 가족들, 그죠? 문벌이 가족이에요. 문벌, 귀족, 재벌처럼, 가문. 권력 있는 가문. 문벌이 그 뜻이에요. 가문, 재벌. 재벌은 아니고, 가문, 귀족.
경세유표, 흐뭇신서, 뭐 이렇게 해서 정약용이 쓴 건데 경세유표는 뭐라고? 세상에 경고하는 글이겠다, 그지? 정약용. 세상에 경고하는 글이요? 아, 찾아볼게. 정약용 경세유표 경제에 대해서 썼나? 경제표 실학자 정약용 썼어. 요게 뭐라고? 세상에 경고하지. 세상을 경영하는 관직제도, 토지제도, 세금제도 이런 거 다 썼네. 경제표. 아, 세상이 세상을 경영하는. 아, 세상을 경영하는. 아, 그러니까 관직제도, 토지제도, 관직제도, 토지제도, 세금제도 이런 거 썼다고 경제표. 아, 세상을 경영하는. 어. 그럼 목민심서는 뭐야? 목민심서? 목사, 백성을 가르치는 마음의 소리. 그러니까 뭐라고? 목민관이 뭐라고?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의 관리들이 마음가짐 쓴 게 목민심서. 이해되세요? 네. 경세일파는 뭐라고? 세상을 경영하는 뭐를 쓴다고? 책. 책이니까 여기 뭐라고? 군대제도, 토지제도, 관직제도 이런 거 썼겠지. 세상을 경영하는 책이니까. 관직제도, 토지제도 이런 거 쓰겠지. 세금 잘 걷고 관직 잘 만들고 해야 되잖아. 관직제도, 토지제도 등등을 썼다고. 됐어요? 네. 목민심사는 뭐라고? 관리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쓴 게 목민심서. 목민관이 관리라고. 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